자, 그러면 과연 밤사이 미국 주식시장은 어땠는지 또 우리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클 테니까요. 우리 이항영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목요일마다 희한하게 사상 최고가 많이 나왔는데 과연 오늘도 그랬습니까? 아, 그러니까 지난주 왔을 때는 이제 운빨이 좀 떨어진 거로 말씀드렸었는데요. 아, 어제 오늘은 좀 약간 그랬습니다. 사실 어저께도 그 다우주스 S&P에 손잡고 사상 최고가 가서 네. 오늘은 좀 쉬겠거니했는데 네. 오늘 또 이틀 연속 그러니까. 사상 최고가 갔고요. 네. 그러다 보니 한 S&P 500 중에서 제가 다 세보질 않았는데 한 절반 정도 최고가 갔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아주 강한 흐름이겠고요. S&P 500은 올해 벌써 45번째입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갔을 때가 이런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네. 그건 모르겠고요. 여튼 시장은 늘 말씀드리지만 좀 겸손하게 시장이 네. 이 정도 많이 이거 많이 오른 것도 괜찮다라는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네. 마음이 될 것 같고 너무 큰 네. 저 대표님 그 표정이 네. 저 훨씬 더 여유가 있어 보이십니다. 아 이거 뭐 그런... 아, 아닙니다. 워낙 저는 제가 워낙 겸손의 아이콘입니다. 겸손이야? 네. 아, 진짜요. 성격이 워낙 좀 겸손하죠, 제가. 예. 금년 들어 다우지수는 33번이 오늘 사상 최고를 갔는데요. 다만 이제 나스닥은 이틀째 지금 조정 보였기 때문에 아마 나스닥 중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기술주를 많이 갖고 계신 분은 이렇게 지금 이런 거 올라가는 것도 약간 기분 나빠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올해 들어서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S&P 500이 드디어 이번 주로 해서 오늘까지 20.2% 올라갔습니다. 예. 이거 엄청나게 올라간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평균 보면 얼추 연 10%가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20.2% 그 연간으로요. 예. 근데 지금 20.2%면 이걸로 끝나더라도 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 이상이겠고 여기다가 예. 1.3% 정도가 지금 배당 수익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21.5% 정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해 이 정도로 끝나만 하더라도 다우는 17.4% 올라갔고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나스닥 100여 QQQ요. 100개만 갖고 가는 거가 18.4% 올라간 것 같습니다. 러셀이 천 이제 중소형 주죠. 중소형주 러셀이 천은 근데 우리나라에서 또 많이 이걸 또 하세요. 이런 조그만 주식들. 한국에서도 이제 나스닥을 코스닥을 많이 하다시피 미국 주식 하다 보면 좀 조그만 걸 찾는 분은 계시는데 작년은 좋았거든요. 올해는 15.6%입니다. 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장우석 본부장은 아마 러셀 2000에서 한 100개 정도 알 겁니다. 종목을. 그러니까 그만큼 잘 모르는 것들이에요. 저희도 본부장님이 100개 알면 저는 만 10개 알까요? 잘 모르는 것들인데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아시는 것부터 하고 3-4년은 그것만 S&P 500 유지를 하더라도 차고 넘친다는 거 제가 다시 네.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전해드리고요. 네. 다음 이제 앞서 정리드렸지만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소비자 물가지수 아까 정리 다 해주셨는데요. 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면 5.4%가 전년 동월 대비 늘어났는데 네. 여전히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다만 생각보다 엄청나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네. 게 정확한 네. 표현이 될 것 같고요. 전월 대비가 이제 더 오히려 중요할 수 있겠는데요. 계속 기저효과가 있으니까 넘어가더라도 전월 대비 지난달부터 팍팍팍 오르면 이제 짜증 나거든요. 근데 이게 0.5% 플러스는 플러스지만 네.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조금 숨고르게 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사실 그 다음 페이지가 더 중요한 게 사실 근원이 더 중요하잖아요. 정리해 주셨지만 이제 에너지 가격이나 먹거리 이런 것들은 금방 위아래 변동했기 때문에 근원을 갖고 이제 보통 인플레이션을 따지는 건데 전년 동월 대비 4.3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망을 그대로 맞췄고요. 참고적으로 6월 달에 4.5라서 제가 표시를 했죠. 약간 내려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전월 대비 0.3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망보다 오히려 낮게 나왔고요. 지난달에 0.9였는데 이게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위안을 삼은 거죠. 많은 분들이 그렇죠. 인플레 걱정하는 사람들은. 다만 앞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중고차 가격이 45%나 전혀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네네. 하도 그러니까 집에서 놀고 있는 차들 팔라는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저 광고사도 하고 제가 봤어요. TV 광고에서도 그 미국은 이상한 광고를 많이 하는데 놀고 있는 차들 갖고 오시라고.
비싸게 사주겠다 할 정도로 중고차가 올라갔는데 이게 40%면 그렇지만 지난달도 했고요. 지난달도 했고 전월 대비 10%씩 올라갔습니다. 왜냐면 여름철에 놀러 가야 되는데 렌트카를 하려고 했는데 렌트카가 폭증하고 없지. 렌트카가 네. 없어요. 왜 또 그러냐면 작년에 플릿이라 그래갖고 갖고 있는 걸 다 팔아버렸어요. 그렇지. 그래갖고 중고차가 아예 없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렌트카가. 그러니까 천정부지로 하니까 아 사야 되겠다 사고 놀러 가려니까 막상 살라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지인이 있는데 진짜 리얼 스토리인데요. 사겠다고 내 다음 날 가겠다 그랬더니 세일즈맨이 얘기했는데 야 사장이 없 바로 한 시간 전에 사장이 어떻게 팔았네요 미안합니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동차가 없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난달 전월 대비 10%씩 올랐는데 이번 달은 플러스 0.1 훅 죽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거로 나오는 거예요. 전월 대비하면 전월 대비가 보합이라는 거죠. 예. 네, 플러스 10이었는데 이번 달에 오늘 발표된 건 플러스 0.2% 올라. 그래서 피크아웃 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월가 얘기하는 사람, 물론 시장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시각을 두 명만 보여드리면 프린서플 글로벌도 그렇고 이트레이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것들이 똑같이 익숙하지 않아요.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롬 파월은 몇 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일시적이다 표현을 했잖아요. 일시적이다. 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우리 제프리 건드락 형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무슨 일시적이냐 이거 계속 갈 거다 이거 경고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일시적이라는 거가 맞았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 이분들은 오늘 시장을 적극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걱정할 거 없다는 얘기하고 네. 있지만 제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면 정확하게 5.4가 됐건 5.3이 됐건 이거는 13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 그래서 물가는 많이 올랐고 물가가 훅 떨어지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이게 테이퍼링이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월가의 시각은 대충 연말이면 테이퍼링을 할 거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앞서 잭슨 홀 미팅 8월 말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 주에 오늘까지 포함해서 최소 4명의 연방 총재들이 연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에반스 총재도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걸 너무 쉽게 해서 벨트를 너무 풀어놓고 그냥 막 주식 사고 무리해서 아까 곧보수도 얘기하셨잖아요. 한국도 너무 무리해서 막 이렇게 할 때는 아니다. 그래서 좀 진중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어제 오늘 사실 그런 거랑 상관없이 오늘 다우지수가 더 올라가고 S&P가 더 올라간 거 사실 IT나 성장주 약간 쉬웠어요. 네, 그렇지만 소위 인프라 관련된 건 법안이 차곡차곡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최종 결정된 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상원에서 1조 달러짜리를 통과시켰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하원에서도 통과해야 되는데 하원은 지금 휴가 중이에요. 그리고 하원이 건드린 거가 물론 23일에 한번 열어갖고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펠로우스 의장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1조 달러는 공화당과 민주당 합의한 거고 초당파 의원들이 네, 초당파라 그래서 네. 그러니까 60몇 명 대 30명으로 넘어간 거고 그 플러스 뭐가 있냐면 말이 재밌습니다. 지금까지 인프라 투자잖아요. 하나 더 중요한 거가 3조 5천억 달러 수준의 휴먼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그렇죠. 영어. 네. 그러니까 휴먼이라는 게 약간 뜬금없지만 저도 처음에는 휴먼이 뭐야 그랬더니 그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다양한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디케어 같은 거 의료 혜택을 더 주고 어려운 분들 보조금도 주고 네. 그래서 어려운 학생들 PC 이런 거 사주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3조 5천억 달러인데 그거는 민주당 안에서도 약간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있고 너무 심하다. 공화당에서는 팽팽한데 일단 상원에서 이것도 50대 49로 일단 합의는 결의안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왜냐면 이것까지 돼야지 하원에서 이걸 다 통과시키겠다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현재 진행형인데 중요한 거는 휴먼까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인프라 1조가 보통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르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몇 개지만 보여드리면 캐터필러 같은 것들이 어제도 많이 올라갔고 올해도 많이 올라갔고요. 또 하나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도 몇 번 소개해 드리는 건데요. 네. 그 유나이티드 렌탈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름은 모르시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방 가다 보면 중장비 대여업이라고 큰 공투에 많이 해놨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장비 대여회사. 대여업이에요? 네. 그래서 크레인 같은 것도 누가 개인 회사들이 잘 안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맨날 빌려서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조금만 다 이런 것들 하는 건데 전 세계 최대입니다. 그 회사 이름이? 유나이티드 렌탈입니다. 유나이티드 렌탈? 네. 렌탈의 렌탈.
아. 네, 그게 이게 이제 어저께도 한 10% 올라가고 오늘도 네네. 10% 올라가서 어찌 보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인프라 투자의 최대는 역시 통신망도 들어가고 다 그러지만 결국 길을 닦고 철도 닦고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대부분이거든요. 아, 저거 네. 좋겠네. 캐터플라도 좋지만 저것도 저게 더 좋겠네. 레버리지가 더 크겠네.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3월달에 봄학기 강의했잖아요. 네. 집중적으로 다뤘던 부분이지. 아 그래요? 아 진짜요. 네, 아. 유나이트 렌트리요. 근데 인프라도 한 명이 다 아니고 또 하나가 뉴코라고 있으면 뉴코. 뉴코. 뉴코는 철강 회사거든요. 뉴코. 예, NU이란 게 있는데 네. 그것도 이 방송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다 사상 최고가를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많은 분들 이렇게 되면 접근이 벌써 이루어지잖아요. 한국에서도 네. 관련주가 뭡니까? 그럼 증권사가 A 증권, B 증권이 관련주를 리스트로 딱 내잖아요. 제가 리스트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네, 리스트를 했는데 제가 일부러 TV를 보시면 되겠지만 그 스마트폰은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뭐 캡처 뜨시고 나 지금 보실 수 있겠으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딱 보세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통 분들 여기 정프로님이나 김프로님이 아실만한 회사가 여기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유나이티드 렌트리 여기 제일 밑에 있긴 있어요. 유코가 있긴 있고 막 디어는 아신 분은 꽤 계실 겁니다. 디어는 존 디어. 예, 농기계니까. 아, 그 초록색의 사슴 딱. 예, 맞아요, 맞아요. 예, 그 존 디어 예, 클래식. 예, 디어 정도 예, 이렇게 뭐 있겠지만 나머지 잘 모르시잖아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익숙한 기업을 기업이 아닌 이상 주식 투자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렇죠. 특히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로 써 있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고맙게도 말씀드렸고 이 코너에서 진짜 자주 말씀드린 거가 미국은 심벌이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거가 페이브입니다. 페이브. 도로 페이브 있잖아요. 길. 아, 페이브. 네, 그 페이브가 제가 이 보여드린 거가 페이브에 들어있는 종목들을 구성해서 보여드린 건데 네. 페이브 같은 거가 제일 편하다라는 거죠. 주가는 10%씩 안 올라갈 수 있지만 네. 이런 것들이 편하다. 이건 글로벌 엑스에서 하는 거고 또 하나가 IFRA라고 그 블랙락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거의 비슷한데 네. 지금 여튼 이런 것들이 오늘 사상 최고가 아, 진짜 모르겠네. 난 미국에서 3년 동안 살았는데도 디어 외에는 네, 잘 모르세요. 없네. 솔직히 말씀은 저도 뉴커런 회사는 올해 1월 말인가 처음 들었어요. 왜 들었냐면 저희도 한번 여기 소대를 했는데 경기 그 당시 제가는 이런 다 영상을 갖고 있잖아요. 저희 여기서 한 것도 네네. 그때 짐 크레이머가 리오프닝 스탁 10을 10개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딱 들어갑니다. 아. 그때 제가 알아갖고 저도 스타디하고 그때 저 봄학교도 그 초기에 그랬거든요. 네. 그런 건데 잘 보통 분들 모르시기 때문에 모르셔도 상관없고 다만 페이브 같은 거는 익숙하다는 얘기죠. 아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ETF 이런 것들이 편하다. 그 네. 네. 장우석 본부장과 이항영 교수님이 한 그 미국 주식 그 있잖아요. 네. 네. 그 강의. 네. 좀만 있어 보십시오. 요 시간대 저희가 그 이벤트에 그 포함돼 있으니까. 아 그래요? 네. 진짜 저는 할 때 진짜 그거 보셔야 돼. 네, 저는 그게 뭐 주식을 얼마나 올랐다 떨어졌다 그건 말한 것들 떨어진 것도 있겠죠,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보다는 접근 방법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한 꼭지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대일 더 걱정은 이거보다도 걱정은 이 미국 주식 하시던 분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안 하시던 분은 지금 당장 하려면 제일 걱정이 뭐예요? 코로나잖아요. 코로나19가 확진다고 그렇죠. 100%가 늘어났다는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시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짐 폴슨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루트홀트의 그룹의 짐 폴슨 엄청 유명한 분인데 이분들은 지금 주식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고 이러면 다들 뭐 경기 민감 섹터 이런 것들 전부 다들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정기 재발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펀드스트리의 텀리는 이분이 진짜 흥미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파이자의 그 FDA의 그 국장 출신의 파이자 사람이 4주 안에 피크아웃 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번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오늘 약간 다른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델타 변이의 확산이 언젠가 모르지만 피크한 이후에 모든 것이 랠리하는 시장이 올 거란 얘기를 어저께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리싱 랠리, 어 빅 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모든 거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인용한 거를 제가 저도 처음 봤기 때문에 한번 공개해드리면 워싱턴 대학이야. 여기서 워싱턴 대학은 그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시애틀에 있는 학교예요. 시애틀에 있는 그 대학에 네. 다양한 이런 질병 관련된 매트릭스랑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뭐 각종 수학이나 통계로 이밸류에이션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연구에서 한 건데 아주 즉 흥미롭습니다. 이건 뭐 이 사람들의 주장이니까요. 이번 주에 피크를 찍거라 아주 과감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고, 요 제가 표현을 써놨으니까 이걸 그대로 찍고 들어가면 그 사이트에 나오는 건데요. 이 그림이 아래쪽 그대로 일반적인 큰 그림 있죠. 줄 그림이 코로나 확진자 수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나온 것이 지금 최근 이번 주에요. 이번 주에 피크 치고 내려간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 자기네가 틀렸을 경우에 worse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9월 말 정도에 9월에 10월 사이에 피크 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기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있으면 똑같습니다. 영국이 늘어났지만 영국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고, 유럽 일부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분들의 주장에 동의하신다 그러면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 야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주식시장을 지금 미국 주식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도 많이 올랐으니까 좀 천천히 하셔도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시각이 있다까지만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지난주에 약속을 해드리는 거가 이제 흥미로운 통계가 있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다 말씀 못 드리고 제가 본부장님한테 깜빡 까먹고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말씀드리면 통계에 대해서 오늘 진짜 이거는 단기적인 주식이 아니라 지금 미국의 상황 자금에 대한 건데 이걸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기사에서 나온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인데 이게 크레딧이 늘어나거든 올리고 있다 그 얘기인데 딱 이 그림입니다. 그 다음 걸 보여드리면 어찌됐건 미국의 지금 그 이거는 두 은행입니다.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조 달러 정도의 크레딧 라인을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확하게 21%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라인 자체를 늘렸는데 아직 여기서 돈을 빼간 건 아니에요. 돈을 출금해갖고 투자는 안 했지만 그 라인을 최근 6개월 동안에 20% 정도 올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밑에 얘기는 연준에서 그래서 서베이를 해봤더니 많은 사람 물가도 올라가고 근데 직원들은 안 오고 그러니까 투자를 더 늘려야겠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이 그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림. 이게 네. 이런 그림이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이게 당장은 아니지만 미국의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이 조금만 좋아지면 물론 이게 멈칫할 수도 있겠죠. 코로나가 확진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만 많은 기업들이 돈을 쓸 투자를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KPX 투자를 준비가 돼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람 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여전히 50, 60 계속 위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회복하고 있다는 그림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는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다음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겠는데요. 소비자 하나는 기업용 금융이고 또 하나는 소비자 금융이잖아요. 네. 이게 소비자 금융 오늘 처음 보여드렸는데요. 소비자 금융 쉽게 얘기해서 미리 말씀드리면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하실 수 있다. 처음에는 가장 큰 건 역시 모기지잖아요. 모기지나 자동차 누가 이제 크죠. 그거랑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는 쉽게 제가 아주 단순하게 구분해두면 신용카드가 들어갑니다. 신용카드는 약간 좀 단기적이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리볼빙 크레딧이라는 거가 포함돼 이게 두 개가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기 할부랑 그게 같이 들어가 있는데 6월달 통계까지가 지난주에 공개됐어요.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Fed에서 바로 나오는 수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려면 FED 있지 않습니까? Fed의 컨슈머 크레딧이라고 구글에 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화면이 Fed의 통계를 직접 보여주거든요. 그걸 갖고 만든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6월달 수치가요. 2011년 여름 이후 최대로 증가했습니다. 10.6%. 2011년 이후 최대로 증가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는 자동차를 샀건, 집을 샀건, 신용카드를 샀건 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그래프가 더 흥미로운데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리볼빙 있죠. 카드요. 네. 여기서 리볼빙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신용카드인데요. 1990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 났습니다. 22%. 무슨 얘기냐면 뭐라도 사는 거죠, 사람들.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비자나 이런 거 마스터 말씀드리잖아요. 최근 딱 열흘째 지금 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그거 어떻게 되냐, 걱정.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미국에 지금 미국에 있는 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내일 카드를 안 쓰겠느냐. 모레 안 쓰겠느냐. 앞으로 현금만 쓰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큰 추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3개월 무이자 그냥 일상화된 나라 아닙니까? 맞잖아요. 뭐. 네. 5만 원짜리 아마 이마트에 사더라도 딱 그 결제할 때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물어보잖아요. 몇 개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제 한국의 문화인데 아시겠지만 김 대표님 아시겠지만 미국은 할부 개념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신용카드에서 일시불로 사는 게 원칙이고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 미국 사람들은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대부분이 미니멈 페이먼트가 냈죠. 그렇죠. 20달러면 20달러, 30달러 내면 그 다음은 그냥 무지막지 이자를 때리는 거거든요. 15%, 18%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요즘 보면 소위 그 할부 시스템이 많이
되면서 그게 삼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애프터페이라는 회사도 있고 어펌이라는 회사가 있고 약간 복잡한 얘기지만 그거를 삼자가 들어가서 그 비즈니스를 합니다. 네. 삼자 들어가서 신용 뭘 살 때 거기 항목이 옵션이 있는 거예요. 할부하시겠냐고. 그거를 은행에서 하지 않고 삼자가 중간에 들어가서 합니다. 그럼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삼자라는 게 뭐예요? 삼자. 은행과 소비자가 그리고 가맹점이 아니라 고3 할부금융만 일으켜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 중간에서 거. 뭐 하나 낀다는 거죠? 제3자. 네, 우리나라는 무이자 3개월을 이런 신한카드면 신한카드에 해주잖아요. 신한은행에서 해주잖아요. 미국은 중간 3대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네. 아니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점점 핀테크나 이런 거 막 활발하게 되면 네. 여기저기 껴드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아니면 아예 그냥 비자 마스터 말고 네. 새로운 금융으로 뭐 결제나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회사들도 맞죠. 많아질 텐데 맞죠 맞죠 그럼 결국 비자 마스터는 네. 점점 뒤로 가는 건 아닌가 그렇죠 무제한으로 가갖고 사람들이 신용카드 하나도 안 써 하나도 안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줄어들 수 있겠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에서 신용카드 있는 사람이 20%밖에 안 되고 특히 그런 것에 혜택 볼 수 있는 분들은 미국에서는 약간 복잡한 얘기면 언뱅크드 아니면 언더뱅크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아예 은행 계좌를 없거나 네. 있더라도 신용을 못 쓴 사람이 미국 국민의 25%거든요. 그런 분들은 혜택 반응을 볼 수 있겠죠. 신용카드라는 게 없으니까 네, 네, 직접 결제하는 것들을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린 이 모든 걸 하건 체크카드라고 뭐라건 간에 그걸 플랫폼 회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용카드 회사는 네, 네, 기본으로 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 시장 자체가 말이죠. 그 시장 자체가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할부가 진짜 엄청 크잖아요. 미국에서는 아직 3%밖에 안 됩니다. 할부 거래를 신용카드 하는 사람 자체가.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게 엄청 커질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A라는 개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개인이 있는데 내가 지금 1,000달러짜리 물건을 사고 싶은데 잘 못 살 수 있잖아요. 이자가 비싸지니까 내가 네네. 다 페이를 못 하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무이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게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간에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신용카드에선 좋다고 보고 있지만 여튼 말씀하신 대로 그 신용카드가 다 보급됐고 더 보급할 사람도 없고 이제 신용카드 안 쓰는 25%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뭐하러 써? 그냥 내 있는 체크카드만 쓰겠다 뭐 이렇게 되면 죽겠지만 제가 봤을 때 아직 모르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튼 신용카드 이런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카드와 관련된 건 결제 이런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소비자 금융된 건 기업군 간에 돈을 쓸 사람들이 미국은 준비가 돼 있다. 그래 이제 네. 그 이항영 대표님 얘기하시는 거하고 우리나라의 상황하고 잘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는 게 우리나라는 3,000원, 2,000원 하는 거 다 크레딧 카드 긁고 네네.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미국은 네. 캐시로 결제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많죠. 맞아요. 특히 저소득층 이런 분들은 그냥 페이도 캐시로 받아서 패시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그런 분들이 크레딧 카드를 가두면 엄청 기뻐하죠. 맞습니다. 네. 나도 이제 신용이라는 게 생겼구나. 그렇지. 맞습니다. 그죠? 네, 특히 이제 현금 비중이 워낙 많았었는데 요즘 조금씩 줄어드는 게 바로 그걸 해결해 준 거가 벤모랑 바로 캐시 앱에 준 거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작년에 보조금도 그 계좌를 통해서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큰 역할이죠. 여튼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기업이면 기업, 개인이면 개인 어떤 형태로 간에 돈을 쓸 준비가 넘쳐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이라는 상황까지만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겠죠 분명히. 그리고 네.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씀 못 써드리면 8월 시장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8월부터 한 달, 8월부터 3개월, 8월부터 6개월이 보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과거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너무 적극적으로 그냥 무조건 내가 2배 3배 하고 자기 모르는 주식도 막 하고 이러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지금 본인이 잘 아시는 것들 그리고 편안하게 분산 투자하시라는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정리드리면 미국 주식시장에서 돈을 어떻게 버냐라고 많이들 궁금하시지만 저는 딱 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적어왔는데요. 처음에는 주식시장 앞에서는 조금 왜냐하면 작년 7월 이후에 새로 하신 미국 주린은 웬만한 분들 아주 이상한 주식 한두 개 아니라 분산하시면 돈을 다 보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야 미국 주식에 내가 정말 타고났다. 미국 주식 난 무조건 된다라고 너무 지금 과신을 갖고 계신 분 계시거든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겸손한 마음 자세가 진짜 필요하다. 네. 미국 주식을 할 때도 두 번째는 분산 투자는 생명줄이다. 분산 투자. 왜냐하면 테슬라 올해 아직 재미가 없잖아요. 네. 아마존 재미없잖아요. 애플이요? 애플도 시장 대비 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래서 너무 한두 쪽에 가지 마시고
지금 크게 분산 투자 정 아시면 QQQ가 됐건 네. S&P 500 간에 그런 것부터 시작하시더라도 넘쳐나고 특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르는 주식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주식.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네. 아시라면 정리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뭐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르는 주식 안 해야죠. 네. 예 네, 맞습니다. 아 진짜 미국 주식은 잘 간 것 같아요. 심지어 퀄컴도 좀 플러스 전환됐습니다. 퀄컴이 잠깐 말씀드린 퀄컴이 지금 이번에 인프라 투자에 네. 가장 큰 거든 역시. 길입니다. 길. 로드예요. 로드. 네. 로드 브릿지. 이런 네.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아시겠지만 철도가 약하잖아요. 네, 네. 철도 사업 들어가는 게 있고 네. 그 다음이 통신입니다. 통신. 네. 통신과 학교까지 해서 고속통신만이거든요. 네. 근데 퀄컴이나 5G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죠. 지금. 더 가요 그럼? 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으나 아, 그냥 갖고 가시려면 근데 그 퀄컴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한국의 5G를 갖고 가시다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저 MSCI 편출됐어요 지금. 아니 출산을 하고 왔더니 편출이 돼 버리네. 아, 나 출산했네요. 출산 아니, 축하드립니다. 자식 같은 거 아니야? 자식 같은 거. 어? 아 진짜 자식 같은 애죠. 아 이거 솔직히 셋째잖아 셋째. 그게 아, 셋째지. 그러고 보니까 얘가 거의 딱 한 10개월 제가 품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아 이제 그럼 내보내. 응? 퀄컴은 아니라 다른 주식 갖고 계시다며. 아니 셋째 딸을 아니, 출산하고 퀄컴... 왔더니 애지중지하던 그 주식이 MSCI에서 편출이 돼버리네. 한국에 5G 있고요. 미국에 또 퀄컴도 있었는데. 아 미국 퀄컴도 있어요. 퀄컴이 계속 마이너스다가 플러스 나는 거 보고 이제 바로 또 파셨어요? 팔았죠. 아이씨 언제부터 올라가겠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미국 주식의 미스터 이향영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김지단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